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끗 차이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존에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메이크업을 소개할 때도 사실 한 끗이라기보다는 되게 작고 작은 팁들이 모아져서 훨씬 더 예쁘게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봤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한 끗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돌분들의 얼굴 비율을 봐도 그렇고 메이크업 트렌드도 이 중안부가 짧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메이크업을 수정해보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일 수 있는 팁들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코쉐딩입니다. 코쉐딩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얼굴의 가장 중앙에 있는 만큼 이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데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코쉐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눈썹하고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순간 코 전체가 길어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일자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눈두덩이의 아이홀을 따라서 쉐딩을 해줄 겁니다. 브러쉬에 쉐딩을 묻혀서 아이홀을 따라 이렇게 퍼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아주 적은 양으로 눈썹 앞머리까지 이렇게 타고 오면서 영역만 풀어줄게요. 그리고 콧대부터 코끝까지 쓸어주면서 쉐딩을 해줄게요. 이때 코 쉐딩을 전체적으로 쭉 이어서 하기보다는 코 중간에 시선을 한번 끊을 수 있는 가로선을 넣어줄 건데요. 콧방울을 좀 더 또렷하게 보이면서 한번 쉐딩을 쓸어줄게요. 그리고 코가 좀 더 짧아 보일 수 있게 말 그대로 코 길이를 조금 줄여볼 거예요. 콧구멍 살짝 위쪽에 이 콧망울 아래쪽을 타선 커팅하면서 살짝 위로 올려서 이 콧망울 자체가 조금 더 위로 있는 느낌을 줄 겁니다.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콧볼을 만든 이 위쪽으로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하이라이터도 전체적으로 길게 쓸어주기보다는 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콧볼과 좀 코가 높아 보일 수 있는 이 콧대에 살짝 쓸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만 가볍게 쓸어서 연결해줄게요. 다음 한 끗 차이를 보여드리기 전에 중안부가 짧아 보일 때 여기의 영역이 짧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아래쪽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 방법은 언더 음영을 넣는 거예요. 눈 밑에 음영으로 인해 착시처럼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베이스 컬러보다 조금 더 어두운 음영 컬러를 선택해서 언더에 속눈썹 가까이부터 발라준 뒤 조금씩 영역을 풀어서 넓혀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컬러를 사용해서 이 언더 속눈썹 이 라인을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해줄게요.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이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 애교살부터 길이를 재게 돼서 안한 쪽보다 훨씬 길이가 짧아 보이지 않나요? 짠! 이렇게 언더 음영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중안부가 확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제 이미지나 뭔가 이 얼굴에 그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안부의 길이를 애교살로 좀 커버하는 편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런 밝은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다시 재생성해볼게요. 이 중안 부분부터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아까처럼 음영으로 눈의 면적을 넓히는 부분과 애교살로 눈의 면적을 넓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애교살을 바로 그리는 것보다도 음영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애교살을 그리는 게 중안부도 그만큼 스르륵 내려온 느낌이 들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방법에는 음영을 거쳐서 오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던 블러셔 방법과 다르게 오늘은 광대를 타고 사선으로 내려온 블러셔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게 시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향하다 보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하관에 집중이 되면서 조금 더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는 블러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바른 블러셔도 섹시하면서 성숙한 느낌이 드는 장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중안부가 짧아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하는 만큼 지우고 다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러셔를 지우고 다시 베이스를 깔아왔는데요. 저도 그렇고 중안부가 좀 길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굉장히 여기까지의 영역이 되게 넓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러셔를 위아래로 조금 영역을 넓혀서 발라주면은 조금 더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시선을 좀 위로 끌어올린다고 너무 위쪽에 바르게 되면은 아래쪽에 영역이 많이 남으면서 오히려 얼굴이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는 볼을 이렇게 4등분했을 때 중앙에서 위쪽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첫 터치가 되는 부분이 가장 진하게 발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먼저 얹어주고 그 주위를 돌려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영역을 넓게 해서 펼쳐주고요. 브러쉬에 남은 적은 양으로 시선이 올라가게끔 위쪽으로 발라줄 거예요. 블러셔가 위에 발리긴 했지만 아랫부분의 영역이 너무 들뜨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백을 감싸줄 수 있는 블러셔 방법이에요. 여기에 영역을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입꼬리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죠. 그렇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꼬리가 아닌 새로운 올라간 입꼬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음영 컬러의 립 라이너를 아랫입술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갔을 때 모양을 새롭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새로 생긴 입꼬리에서부터 늘려가면서 올려줄게요. 립 라이너의 반대쪽으로 아까 새로 생성했던 이 입꼬리를 덮으면서 오버립으로 발라볼게요. 입술이 없던 부분에 입술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이어서 딱 붙어서 픽싱될 수 있게 약간 매트한 제형을 골라주는 게 중요해요. 아랫입술도 오버립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시선을 약간 위로 올려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랫입술 오버립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시선이 다시 아래쪽으로 끌고 와지거든요. 그래서 이 옆쪽에 라인을 오버립을 하지 않고 중앙에만 오버립을 해서 좀 통통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옆라인은 날렵하게 위쪽으로 끌어올리듯이 원래 라인을 지켜줄게요. 이러면 좀 땡글땡글하게 오버립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시선이 살짝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부터 바르고 있었던 립을 다시 얹어볼게요. 짠! 이렇게 아까 비포에서부터 중안부가 짧아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다 넣어봤습니다. 정말 조금씩 쌓여서 확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의 가장 큰 팁은 이제 보여드릴 헤어스타일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간단하지만 되게 큰 차이를 주거든요. 바로 옆볼륨이에요. 확실히 옆에를 좀 더 살려줘야지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면서 밸런스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초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이기를 아래쪽에 놓고 위로 바람을 보내주면서 위로 빗어주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살짝 식혀주는 시간을 줄게요. 반대쪽도 다시 식혀줍니다. 확실히 여기 옆에가 되게 통통해진 느낌이 드는데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모양을 조금 더 세련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이번엔 내릴 때 빗을 살짝 뒤쪽으로 넘기면서 쓸어줍니다. 그러면 귀 쪽에 살짝 보이도록 머리카락이 이렇게 넘어간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 볼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뿌려줄게요. 손가락을 살짝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넘겨주고 안쪽에 스프레이 뿌려주세요. 엄청난 뽕이 완성됐는데요. 살짝 굳을 때까지 시간을 두면서 반대쪽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살짝 뒤로 넘기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넘겨서 짠! 완벽한 사자가 되었죠? 이제 머리카락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금 모양을 잡아줄게요. 짠! 이러면은
확실히 옆에가 살아나면서 밸런스가 좀 맞아 보이지 않나요? 빗이랑 막 드라이기로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도 쓰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빗은 정말 위로 쓸어 올리는 거 밖에 안 하고 스프레이도 그냥 이 모양을 고정하기 위함이어서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이 헤어스타일링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과 헤어 팁을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의 팁들이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